시당위원장님, 의원님들 한 다섯 분이 지금 아직 대구시 온라인 예산 정책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신 유성근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양금희, 한보경 의원님, 최영호 행정부시장, 정혜영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칠곡 그래서 우리 시는 이번 기회가 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이번에 놓치면은 참 앞으로 다시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단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3조 6,017억 원으로 가장 증가폭으로 규모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권 유인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 경북이 함께 혁신부에 복수용 지원을 해서 탈락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비와 공모과제에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지금 두 개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4개 분야, 물, 모빌리티, 헬스, 스마트 팩토리, 이 4개 분야의 물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30억만 반영된 상태, 여러 가지 분야별 센스 개발비를 동시에 저희가 해야 된다는 논리로 20억 정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올해 말에 했습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지금 행안부와 기재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먼저 마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절차가 누락된 부처간 협정 체계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KTS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돌아가시면서 좀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원래는 예산이 이제 4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년째 3조대 머무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특히 원래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대구시 예산 이제 제일 앞장서서 책임지셔야 되는데 작년에 얘기를 그 추경호 위원장이 시도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희 간사 또 우리 김성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방의 소환에 대해서는 홍석준 의원과 청천 장관을 하신 분에게 제가 사석에서 수백조 되는 예산을 어떻게 다 간단합니다 갑니다. 여러 번 찾아오는 거는 해주면 실수가 없답니다. 그거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게 그게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산 확보 많이 해서